계속해서 사울의 추격, 그리고 다윗의 피신. 얼른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사울은 왕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또 군사적 무력을 가지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고, 사실 다윗은 왕도 아니고, 물론 기름 부음을 받긴 했지만, 다윗은 자연인입니다. 그가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사울은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권력도 있고, 현직 왕이기도 하고, 어른이기도 하고,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군대도 없고, 권력도 없고, 왕도 아니고.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참 애매하게, 참 무고한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려고 한 적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은 것 외에는 다윗이 스스로 커져서 왕이 되려 한 적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서부터 이제 그에게 능력이 임했고,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뭔가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인정을 받게 되고, 사울은 점점 쇠하게 되는 것뿐이죠.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다윗은 애매하게 지금 고통을 받고 지금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다. 지도를 놓고 보면 이 다윗이 피신하는 곳이 전국입니다. 아주 샅샅이 다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올수 있을 만큼 되는 그런 동네는 피하고 올수 없을 만큼 어려운 그런 곳, 숨겨진 곳, 그런 곳으로 다윗이 지금 도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역은 이스라엘 본토이기도 하지만 어떤 지역은 남의 나라에 블레셋 땅으로도 피신을 하고 저쪽에 모압 땅으로도 피신을 하고 에돔 땅으로도 피신을 하고 이게 지금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애매하게 지금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좀 넓게 볼 필요가 있고요. 또 겸해서 우리 인생도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21, 22, 23 계속해서 보면 좀 지루해요. 계속 사울은 추격하고 다윗은 도망치고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넓게 보면 지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표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의 수업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때는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지루합니다. 뭐또 새로운 일이 없을까? 그런데 그게 지루한 게 아니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는 훈련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수업되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제 그 일날을 쳐서 이기는 장면을 공부했는데,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사울은 군대부터 모아요. 예, 이게 다른 거예요. 근데 다윗은 매사에 기도를 해요. 그 일날을 치러 갈 때도 하나님 치러 갈까요? 하나님 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다윗의 사람들이 그왜 그렇게 하냐고. 당신도 지금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으면서 당신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도 다윗이 하나님 또 기도해요. 하나님은 가라고 그러셨는데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위험하다 그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에게 분별력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했고 이 사실이 그일라에 다윗이 왔다는 사실이 사울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또 사울이 다윗을 추격해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다윗이
황무지 요새도 있었고 또십 황무지 산골 고다 줄곱시다. 산골. 십 황무지 산골에도 있었다. 유했다. 오늘 본문이 십 황무지에 있을 때 일어났던 일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황무지입니다. 황무지. 십 황무지. 15절.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 황무지 수풀에 있었다. 숨어 있는 거예요. 황무지 수풀에. 그러니까 이곳에 사람이 사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잘 다니지도 않는 곳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올수 없을 만큼 외진 곳은 다윗이 다 다니는 거예요. 십 황무지 수풀에 숨어 있어요. 참 처량하죠. 근데 이게 지금 사실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받는 거예요. 왕이 화려한 왕궁에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왕의 야성을 키우는 거예요. 참 굉장히 멋진 말이잖아요. 십 황무지, 외로운 곳, 힘든 곳, 배고픈 곳.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곳이 힘든 곳이고 외로운 곳이고 배고픈 곳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다윗의 양성이 그 야성이 영성과 야성이 지금 훈련되어지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때로 황무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매우 외롭죠. 고달프죠. 배고프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패배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바로 그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내가 뭘 잘못했나. 예.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졌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다행인데요. 그게 너무 거기에 집착하면 안 돼요. 예.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무슨 죄를 졌지? 이런 생각. 좀 크게 보라니까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십 황무지 같은 그런 곳으로 몰아내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분별을 차립니다. 예. 또 그런 우리의 지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막 정죄하면 안 돼요. 무슨 죄를 졌나 생각해 봐. 막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너 무슨 죄를 진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아주 협소한 관점이에요. 좀 넓게 보고, 아, 하나님이 지금 저 지체를 황무지에 내몰으셨구나. 외로움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붙드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배고픔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바라보면서 뒤에서 기도해야지. 우리가 무슨 하나님이신 것처럼 내가 기도해 보니까 당신 이런 죄진것 같아. 그런 얘기를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런 얘기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욥의 친구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지체들을 더 힘들게. 그러잖아도 지금 황무지에 있어서 힘든 상황인데 자꾸 욥의 친구들처럼 당신 이런 죄 있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해 보라고 자꾸 그러면 그를 점점점 억누르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나 보세요. 이제 그 뒤에 16절입니다. 그렇게 황무지 고통의 장소 외로운 곳 그곳에 있을 때 배고픔에 있을 때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나타나요. 16절.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부친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부친 사울도 안다 하니라. 20장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이렇게 헤어졌거든요. 근데 또 나타났어요. 그동안에 요나단의 이름이 언급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더니 갑자기 여기 나타난 거예요. 지금 사실은 다윗이 가장 힘든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멀리 있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급히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에게 보내서 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야. 라고 지금 다윗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죠? 십황무지. 사람도 없고 외롭고 배고픈 그곳에 하나님이 다윗을 돌보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 때, 그때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훈련 과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풍족한 그것만이 축복은 아닙니다. 그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십황무지 같은 곳에 내몰아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렇게 고독하게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요나단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예언을 합니다. 너 걱정하지 마. 우리 아버지 사울이 너를 지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절대 너 우리 아버지 손에 죽지 않아. 예언을 하는 거야.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 다음이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위로하고 힘주고 그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고 그리고 서로 언약하고 바로 또 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셔서 오래 있게 하신 경우도 있지만요. 어떤 경우는 잠깐 그 말만 하고 딱 이렇게 떼어 놓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고 가는 거 이런 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그 사람의 그 사역이 끝나면 하나님이 또 강력한 방법으로 떼어 놓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이시는가를 잘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또 이렇게 떼어내시는가도 보셔야 돼요. 붙이시는 거나 떼어내시는 거나 이게 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므로 우리가 너무 섭섭할 것도 없어요. 요나단에게 다윗이 친구잖아요. 생명같이 여기는 친구잖아요. 그 요나단에게 다윗이 섭섭해가지고 너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그 말하고 가는 거야? 그리고 섭섭해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고 말하라고 요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왕이 될 거야.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지 못할 요 말하라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좀 섭섭할 수 있지만 섭섭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만 요나단을 그때는 붙이신 거였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9절 이하에 가보면,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알려줘요. 당신이 찾고 있는 다윗이 우리 땅에 왔습니다. 20절,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그러니까 십사람들이 말하기를 지금 다윗이 우리 동네에 왔는데 우리 지역에 왔는데 우리가 다윗을 잡아서 당신에게 붙일 테니까 빨리 오시오. 그런데 사울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21절 시작.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뭘 받기를 원해요? 이걸 아전인수라고 그래요. 아전인수. 자기 편에, 자기 입장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편에서. 그러나 지금 사울이 한 말은 맞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한 거예요. 자기 편에서 해석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때 지금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해서 다윗의 왕의 수업을 하고 계시는 중이고 지금 사울은 그를 추격하는 중이잖아요. 객관적으로 볼때 사울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십 사람들이 다윗이 그 땅에 온 것을 알려줬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성경을 우리가 해석할 때는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혹은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성경을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풀어내요. 이렇게 볼 때 어떤 때는 아주 가슴이 철렁철렁해요. 저건 저 말씀이 아닌데 왜 저렇게 말씀을 전하지?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죠. 다 주님 뭐 이러죠. 근데 하나님이 항상 정의로우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죠. 지금 둘 다, 둘 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 이름 부르죠. 다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여기도 뭐 예수님, 여기도 예수님, 여기도 기도, 여기도 기도.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는 이렇게 사울처럼 아전인수격으로 풀면 안 됩니다. 성경은 언제나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코에 걸면 코걸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성경을 볼 때는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돼요. 객관성. 아전인수격으로 끌어들이면 안 됩니다. 객관성을 가지고 분명한 성경 해석을 해야 된다고요. 예. 지금 사울이 아전인수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복 주십니까? 아니잖아요. 객관성을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봐야 돼요. 성경의 안경을 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이 알려지니까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밀고를 해서 알려지니까 이제 다윗이 또 피해요. 어디로 가느냐? 거기 보세요. 27.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가로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쪽 길을 그치고 올라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집으로 치려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마느곳이다. 셀라 하느 마느곳이다. 칭하니라. 여기 잠깐 우리가 봐야 할 부분이 이제 사울의 손에 십 황무지 사람들이 십 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그곳에 있는 것을 어디 어디 있다고 아주 상세하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군인들을 데리고 군사들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식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정신이 버쩍 났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신이 버쩍 나가지고 다윗을 쫓는 것을 그치고 그 길을 돌이켜서 그쪽으로 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위험한 아주 하마터면 지금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잡혀서 죽을 뻔했는데 그 상황 연출도 하나님이 하신 그 순간에 사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상황을 그렇게 연출하셔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피할 길을 주신 거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매일 매 순간에 간섭하시고 개입하고 계세요. 아멘. 아주 매 분초마다. 그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매일매 순간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그냥 범죄에 빠질 수밖에 없고 위험에 빠져서 아주 위험한 상황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개입, 간섭. 그래서 셀라 하느 마느곳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29절에 보면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올라갔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보면 저쪽 사해 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유대에서 엔게디로 갔다. 엔게디 요새인데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엔게디 여기는 굴입니다. 굴 동굴입니다. 동굴. 엔게디,
여기 10은 황무지였고요. 엔게디는 동굴인데, 이제 사해는 이 평지보다 해저 밑으로 떨어져요. 한 400m 이상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움푹 파진 것 같은 해저. 거기가, 그러니까 해수면보다 낮아요. 400m. 마이너스 400이라고 써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요리구로 쭉 가다 보면요. 벽에 이렇게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350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해수면보다 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여기 사해가 있으면 저쪽 요르단 쪽으로 하나가 있고 이쪽 유대 쪽으로 하나 있는데 엔게디가 바로 사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 유대 쪽으로 아주 움푹 파여져 있는 그 골짜기예요, 골짜기. 우리가 언뜻 보기에 엔게디라고 그러지 사실은 아주 험한 골짜기입니다. 바위 골짜기예요.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가지고 엔게디라고 치면 사진이 거기 갔다 오셔서 사진 찍어 올린 분들이 많아요. 보시면 완전히 바위 골짜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곳에 지금 다윗이 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보게 하신 거예요. 앞으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려면 그런 것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그 필수 과목이에요, 필수 과목. 하나님의 필수 과목을 다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데리고 다니면서 다 보이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때 위험한 곳까지 피신하는 거지만 도망자의 신세지만 이게 도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왕의 수업을 시키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손익계산을 하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손익계산부터 합니다. 때로 보면 이것이 내게 축복이냐 손해냐 유익이냐 이거 손익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과목은 내가 지금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구나. 학교에서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면 졸업이 안 됩니다. 한 과목을 이수해도 졸업이 안, 이수하지 못해도 안 돼요. 학점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2학점이 부족해도 졸업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수 과목을 정해 놓으시고 이런저런 방법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내 입맛에 골라서 이것은 아멘이고 저것은 아멘 아니고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모든 것이 필수 과목이다. 내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주회전에서 성전에서 가정에서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요, 외롭고 괴롭고 힘든 배고픈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그때그때 하나님이 때로는 요나단을 보내시고 때로는 하나님 직접 역사하셔서 사울의 손에 그를 붙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순간순간 간섭하시고 개입하시면서 왕의 수업을 하고 계신 것을 오늘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서도 어떤 일은 우리의 마음에 들고 어떤 일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일은 우리 생각과 맞고 어떤 일은 우리 생각과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사울처럼 아전인수격으로 오해하는 오용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도 객관적 안목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어하는 우리의 많은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저들에게도 하나님 상황 속에서 역사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고 간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